하늘하나 새로운 주거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을 실시하라 등등의 요구를 가지고 그 지난 그 4월부터 수차례 그 서울시청에 정책을 제안하고 요구해왔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응답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하고 제대로 발달장애 지원 정책이 서울시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모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발달장애법이 제정된 지 벌써 2년이 지났고 발달장애법이 시행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서울시청 또한 별도의 회사를 마련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법 제정을 위해서 힘차게 울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싸웠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여름발언으로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김남현 대표님 모시고 여름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 김남현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서울시청에 시장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안을 냈더니 서울시청에서 정책안을 좀 수정해갖고 오라고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또 수정을 해서 냈더니 또 다시 수정해갖고 오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몇 차례 거쳤어요. 그리고 지난 4월 9일날 저희가 최종 수정안을 냈고 서울시청에서는 이게 저희가 처음 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시간 끌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 이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여러 번 얘기했고요. 자, 지금 현재 탈시설이라는 정책이 서울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서울 시내에 44개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3,000명의 생활시설에 아이들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립생활 형태로 1인홈으로 옮기고 있어요. 자,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중에서 1인홈에서 사는 게 가능하신 분? 이렇게 탈시설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현재 생활시설, 모든 생활시설의 발달장애인의 유입을 막았습니다. 자, 우리 애들은 어디로 갈까요? 영원히 집에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부모들이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죽고 나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나요? 그 시설도 유입을 막았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발달장애인은 부모가 죽어도 갈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죽어야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부모가 죽으면 같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이 얘기가. 이렇게 저희가 탈시설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탈시설 정책은 맞습니다. 탈시설 정책이 1인 홈뿐만이 아니라 공동가정 생활 형태인 4인에서 식구가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오면 저희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단, 탈시설을 하는데 일반 제가 가정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탈시설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탈시설을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으면 그 생활시설이 안 생겨야 됐겠지요. 그런 집단 생활시설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발달장애에 대한 것은 특별법으로 다룹니다. 왜요? 저희는 인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순회학급은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밖에 가정 방문하는 형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권 침해입니다. 만약에 일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마라고 하면 일반 엄마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는 1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님비를 이유로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역 님비가 이유면 주민들이 저희가 반대하는 의견이 저희 학교를 반대하는 게 정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가 장애인의 교육권보다 우선되는 세상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엊그제 졸업한 것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이러고 5년 지나면 아이가 30은 넘고 지금 준비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들이 모였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모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중증 중복 뇌피면 장애로
중복으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복 발달장애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지마비의 최중증이라 정말 지금 장애인 복지의 최사각지대에 놓여져서 지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권에도 강남권 4개 구역에 지체 학교가 없어서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아니면은 영등포구 마포구로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또는 순회 교육을 일주일에 두 번 하루에 단 2시간 일주일에 4시간 그게 교육입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하고 저희가 이렇게 꼭 입으로 다 일일이 부르짖어야만 부르짖어도 그걸 외면하고 계신 교육청 시 서울시 정부 다 뭘 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 엄마들 암묵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죽은 후에 갈 곳이 안전하게 안전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들 하시는 말 비탄조로 나 갈 때 데리고 간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학교에 관한 서울장애인 부모회 서울시 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및 서울시가 협의한 발달장애인 권역별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 확보 및 권역별 가족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생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복지 환경 및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수요에 적합한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재현하고자 한다. 정책 하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운영하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생활 지원 로드맵 수립, 선배치 후 훈련 중심의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 모델 개발, 지원하우스, 클러스터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발달장애인 주거 모델 사업 시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 가칭, 지역사회 거주생활 전환지원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 1% 이상, 지역사회 거주에 따른 정착금 1회 및 주거생활비 최대 7년 지원. 정책 2.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실시하라.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100억 원 우선 확보. 발달장애인의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정책 3. 현장 중심의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지원 체계를 도입하라. 현장 중심의 직업 훈련 제도 정책을 위한 발달장애인 직업 전환센터 1개소 설치 2017년도. 현장 중심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범 운영 실시. 중증장애인 인턴 제도 지원 대상 기관 확대. 정책 넷.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발굴 및 피플퍼스트 서울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라. 서울 소재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운영비 연간 1천만 원 지원. 피플퍼스트 서울지원센터 또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운영. 정책 5.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확충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 2020년까지 서울시 15개구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정책 6.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구축 및 발달장애인 가족참여를 보장하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 시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여 반드시 보장. 이렇게 6대 정책 16개 세부 과제를 서울시에 제안합니다! 제안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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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없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해서 법과 제도밖에 없겠다 해서 저희가 2007년에 특수교육법, 2011년에 장애아동복지법,
그 다음에 또 발달장애법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부산에서 40대 경찰관 아버지가 발달장애가 있는 20살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버이로서 자식의 목숨을 스스로 거두는 일은 누구라도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눈물을 흘린 이유는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싸움인지, 얼마나 억척스럽게 경계되어야 하는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유서에서 지쳤다 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다 했습니다. 지쳤다는 절규를 들으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너무나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자식에게 이제는 지쳤다는 마지막 포기의 인사를 결코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선포합니다. 이 세상을 저버리는 발달장애 가족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언니를 부양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 동생이, 5살 된 발달장애 아들과 가족이 17살 된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아버지가 자살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들이 단지 그들이 심약해서, 그들이 우울증이라서, 의지가 굳세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발달장애 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다가 결국 한 사람이 쓰러져 버리는 건 오직 그 자신의 무릎이 꺾여서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부축하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회적 지원 체계의 기본이라도 되어 있었더라면 자기 자식에게 너 때문에 너와 내가 함께 이 세상을 벌어야겠다 이런 모진 말을 하는 불쌍한 부모를 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배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시민으로서 이 당연한 권리를 언제까지나 목 놓아 부르짖어야 하는 현상에 분노합니다. 발달장애인인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살 곳과 소득 보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주권과 소득권이 담보되지 않으면 발달장애 가족은 해체됩니다. 지난 시절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은 이른바 시설이라는 곳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한 명 한 사람 개별적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한 죄책감을 우리 부모들의 가슴은 형체도 없는 다 타버린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주어 묻습니다.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갈 곳은, 그리고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살 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 물음에 이 사회는 여전히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서울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으니 언제까지나, 너희가 죽을 때까지나 부모가 돌보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갈 곳이 없으니 죽을 때까지 부모 밑에서 미성년자인 채로 지내라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인
있는 발달 장애인의 개별적 삶의 형태에 맞춘 사회적 주거 서비스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부모들의 터무니없는 공상이요 무리한 욕심입니까? 아니요.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원칙에서 우리 발달장애인이 배제되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단체는 매년 서울시 5만여 명의 발달장애인 가족의 이름으로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가 알아서 해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빠들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요구했는데도 그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담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을 2016년 3월부터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단이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당국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부디 이제는 세상이 서울시가 응답하기를 우리 발달장애인 가족이 이렇게 날마다 애타게 기다린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이 정책은 이 정도의 규모를 갖춘 사회 서울시에서라면 진작 마련되었어야 했을 마땅한 요구라는 것을 안다면 서울시는 이제 서둘러 응답하여 주십시오.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우리가 발달장애인과 우리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이곳에서 살고 지금 이곳에서 목 놓아 절규하고 있는 이유를 정성을 다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서울시청의 시간 끌기 작전에 깜빡 속았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서울시는 얘기합니다. 영구 임대 주택도 주고 장애인 정책이 많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난리냐. 발달 장애인들은 영구 임대 주택에 입주할 자격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수제에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영구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발달 장애인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에 정책이 있으면 뭐합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동생활 과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라고 했더니 영구임대 아파트 얘기하는데 저희한테 정말 해당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저희한테는 와닿는 서비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수급자가 되면 다 해줄 텐데. 여러분, 저희가 제 생각에 제가 수급자가 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재산을 몰고 이혼하면 됩니다. 다 같이 이혼할까요? Thank you.
내 집에서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저는 25살이고 여자친구 있습니다. 부산에 최전 누나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